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 드릴 주제는 고구려 성곽과 지방 통치입니다. 준비된 자료집에는 이 73쪽부터 있습니다. 잘안 알려져 있는 성인데요. 만주 지역에 가면은 요동반도에 이 등리사 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산성의 모습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성곽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전체 둘레가 한 2.5km 정도 되는 성곽인데 성벽이 굉장히 잘 남습니다.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구려 성곽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고구려사의 다양한 면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외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캠퍼스는 서울과 용인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용인 캠퍼스가 참 아름다워요. 저희 사학과는 용인 캠퍼스에 있습니다. 혹시 뭐 용인 근처 지나시다가 저희 학교 들리시면은 평일 낮에 들리시면은 지금은 학교를 잘못 가고 있어요. 다 온라인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들리시면은 제가 저희 학교 학식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학식 한 끼는 제가 꼭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고구려 성곽은 사실은 이제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이게 이 백두산이고요. 이렇게 압록강이 흘러가고 이렇게 두만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 지역이 만주 지역이고 이 남쪽이 이제 지금의 저희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동시에 아울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주 지역에 가면 대략 한 200여 기 정도의 고구려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 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는 각종 성곽과 고분들을 전부 정리하는 작업을 동부아익사재단과 공동으로 했는데요. 실제 고구려 성곽으로 보고된 유적을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약한 240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뭐 다, 아직 답사는 못 다녔고요. 대략 한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답사를 다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주 지역뿐 아니라 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있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한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이 고구려 성곽들이 있고요. 또잘 아시는 것처럼 아차산 보루를 비롯해가지고 임진강에서 이 한강 유역에 이르는 이 지역에도 보루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금강 유역이나 안성천 일대에서도 고구려 성곽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은 이 영역을 하는 확장하는 곳마다 성곽을 축조해서 이 성곽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 방어도 하고 지방 지배도 도모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곽은 고구려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이 시설물이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군사령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구려 성곽은 고구려 사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성곽을 알지 못하고는 고구려 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구려 성곽의 기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남한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러한 이 약간 높은 지역에 방어 취략들이 형성되는데 만주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약간 이렇게 높은 지역에 집낙들이 초기부터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고구려 첫 번째 도성인 이 졸본이 있었던 오녀산성인데 이 정상부, 이게 대략 한 해발 820m거든요. 이 정상부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압록강 유역의 사람들도 굉장히 일찍부터 이러한 높은 지대에 집락을, 마을을 만들어서 군사 방어에 이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 성이 기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고구려라는 국호 자체가
구루 또는 홀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루라는 말이 고구려어로 성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동 지역에 있던 이 한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사는 고구려 지역 사람들 보니까는 쟤네들은 자기네들은 평지에 성을 쌓는데 쟤네들은 높은 산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군사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로 성을 쌓는, 그리고 그 성을 얘네들이 구루구루 하니까는 아 쟤네들은 구루구루구루구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려라는 말이 나오게 나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구려로 부르니까는 고구려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높을 고자인 미칭을 붙여가지고 자기네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전 세계적으로는 코리아로 통용이 되고 있잖아, 그죠? 세계 사람들 우리를 코리아 코리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영어로 표기할 때는 코리아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고구려라는 국호 자체의 의미 뭐다? 고구려는 성을 많이 쌓는 나라다. 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고구려인들은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체제를 정비를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외적을 방어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곽은 고구려인들에게는 일종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조금 기초적인 이제 이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고구려 성곽과 관련된 사진을 통해서 성곽과 관련된 조금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또 고구려 이 도성이라든지 방어책의 지방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곽은 입지 조건이나 축성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 유형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으로 분류할 때는 크게 평지에 있는 성은 평지성, 산에 있는 성은 산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중간점 되는 게 구렁에 있는 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구렁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풍납토성이 평지성이라면은 남한산성은 산성이고요, 옆에 있는 몽촌토성은 구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고구려인들도 다 그런 유형의 성들을 쌓았는데, 평지성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도성이나 별도를 평지성으로 쌓았어요. 지방의 경우에는 평지성을 쌓은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이 확인되느냐, 고구려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나라가 설치했던 이 군현들을 접수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군현의 이 성곽들을 재활용을 해요. 근데 한나라는 이 요동 지역 일대에 주로 이제 평지성 형태의 이 군현성들을 쌓았거든요. 즉 군이나 현의 행정 치소지요, 행정 중심지를 쌓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합니다. 요거는 두 번째 현도군의 이 치소로 추정되는 영릉진 고성인데요. 이게 성벽입니다. 이렇게. 여긴 지금 다 사라졌고요.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요게 성벽이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한나라 유물도 확인되지만은 고구려 기와들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북쪽에 요기점 또 하나 성이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그마한 성입니다. 요건 다 이제 위성 사진을 제가 이 캡처해 온 건데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은 성은 요게 이 영릉진 고성의 남쪽 성이고 남성이고 이게 북성인데, 북성은 이 2000년대 이 중반에 중국에서 아주 이 정밀 발굴을 해서 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한나라 때에 여러 차례 걸쳐서 개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고구려가 점령한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돌시설을 갖춘 주거지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지성들을 활용을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평지성은 뭐에 약합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행정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는 대단히 좋아요. 근데 적이 침입해 왔을 때 군사 방어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이러한 이 중국 9년의 평지성을 재활용하면서 그 인근에다가 다시 산성을 쌓아가지고 군사방어의 취약함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확인되는 게 주로 사실은 고구려인들은 이러한 산성을 쌓았죠. 산성을 쌓았죠. 예. 이런 산성의 유형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분류됩니다. 하나는 산 정상부에 이 자리 잡은 산성. 이걸 이제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보통 태매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태매식. 매. 산이죠. 그죠? 매산. 매다가 산봉우리에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산봉우리를 감싸면서 성벽을 쌓았다. 그래서 태매식 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 그 이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는 산봉우리를 감싸는 형태로 쌓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성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산 정상부가 평평한 이런 지형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 자체를 그냥 뭐 성벽을 쌓을 필요도 없죠. 이렇게 이 깎아지는 질벽으로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거죠. 예. 이거를 성곽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방어에 취약한 지점에만 이 성벽들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삼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서는 여기 매가 있어야 태매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산정식이다.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다 해서 산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분류한 걸로 하면은 산봉식에 해당합니다. 요 산자는 마늘 산자죠. 그죠? 마늘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 마늘의 이 바닥이 평평하잖아. 그죠?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부 아주 평평한 이러한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사모봉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산 이 정상부에서 허리까지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제 성곽을 한 그런 거를 이 사모봉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배복자를 써가지고 산복식 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유명한 배감성이에요. 배감성. 배감성인데 그 배감성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고구려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 모습은. 그죠? 예. 근데 이 모습은 고구려 사람 어느 누구도 못 봤습니다. 고구려 왕도 못 본 모습을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계세요. 고구려 왕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문명의 어떤 뭐 위대함이라고 하면 위대함인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앉는 형태가 산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말 안장처럼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형태가 이와 같이 골짜기를 감싸는, 그래서 이 골짜기 곡자를 써가지고 포곡식 산성, 안을 포자를 써서 골짜기를 감싸는 산성이다라고 해서 포곡식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심양 근처에 있는 변우산성인데 이렇게 성벽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두었습니다. 이건 진짜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98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이 사진 찍을 때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다 납니다. 98년이지만은 우리 2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예, 그런 모습이고. 요게 그 유명한 이제 안지성으로 비정되는 해성에 있는 영성자 산성입니다. 근데 포곡이 산성의 모습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죠? 요렇게 성벽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돌아갑니다. 이 골짜기 안을 이제 성 내부 공간으로 삼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런 산정식 산성은 군사방어에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죠? 군사방어에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성곽을 주로 군사방어적 목적으로 쌓을 때는 산정식 산성을 많이 쌓습니다. 산정식 산성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점차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러면은 이 성곽을 군사방어용 목적뿐 아니라 무슨 목적? 정복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지방지배의 거점으로도 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지배를 한다고 할 때 전통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세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이 수취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 다 그냥 은행 계좌에서 세금들이 다 빠져나가잖아. 그죠?
뭐저같은월급쟁이같으면은그냥원천징수다해버리고그죠예그렇게되는데이전통시대는어떻게했습니까우리나라같은경우는화폐경제가크게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다현물로곡식으로이쌀이라든지아니면은이제고구리같으면은좁쌀조를많이심었거든요좁쌀로이제수치를한단말이에요그렇게거둔것들을이내부에보관을해야되거든요그럼이런산정이상승들은지방지배의거점으로삼기에는대단히안좋겠죠그죠예그런데아까봤던이런평지성을또지방지배의거점으로삼자니군사방어에취약하고그래서이제이생각한방안이점차점차내려오는겁니다이렇게이제여기서이렇게내려오고조금더내려와서최종적으로많이쌓는성이요러한성입니다입구는주변평지하고거의고도차가나지않으면서이렇게세면내지는네면거의전부가이렇게산마루로둘러싸여있는이런지형을찾아가지고그런곳에성곽을쌓습니다쌓습니다바로이영성자산성도그러한케이스에해당합니다여기가이쁘거든요지금도가면은마을이렇게해서쭉연결이된안까지이렇게연결되는데그래서이렇게요바깥하고아니입구에서는고도차가거의나지않고그러나다른쪽은이렇게바깥쪽에경사가가팔라가지고저기쉽게공격하기어려운이런지점들을찾는거예요찾는거예요그래서아마도저희가 이만주지역에있는이고구리성들을쭉답사를해보면은중요한성들의입지조건이너무나비슷해요너무나비슷해요전부다아그래서혹시이성곽에입지만선정하는전문가가별도로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정도로입지조건들이유사한그런모습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지방제도가이정비되는중기이후가되면은대체로중요한성곽들은이러한이포곡식산성형태로쌓는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